자, 이 글자 자자에 이 요음을 좀 길게 했죠. 이제 점을 찍고 모아서 쭉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붓을 모아주면 되겠어. 모아주고 이어가지 않고 살짝 뗐다가 다시 했거든요. 이어간 것도 있지만 요거는 살짝 뛰면서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이제 아들 자에게서는 이제 감추었죠. 바로 이게 장봉이고 다시 모으고 이렇게 천천히 와서 여기서 다시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냥 한꺼번에 쭉 가지 마시고요. 이런 부위도 붓이 그대로예요. 갈때 여기서 멈춥니다. 멈춰 붓을 정리해서 그리고 딱 마무리해주고. 이거 다 보여줘. 이렇게요. 요래가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 자, 이 여기서 부활지게 여기서 이래 가는 거와 틀리죠. 여기는 약간 이렇게 왔고, 이건 약간 올라가고. 이런 거는 절대 천천히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이렇게 변해주는 거. 여기서도 와서 방향 바꾸고, 바꾸면서 이렇게 모아주는 거. 횡요할지게 두인변할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붓을 모아주고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 여기서 와서 다시 세워서 모아주고요. 이건 이렇게 오죠. 이 부분은 와서 붓을 이 반대로 모으면서 다시 가줍니다. 여기서 다시 모으고 그대로 쭉 방향전환, 여기서 방향전환, 여기서 방향전환. 이런 부분이 세 개가 있잖아요. 세개 있을 때는 하나는 와서 이렇게 들어오고, 하나는 반대로 들어오고, 하나는 다시 이렇게. 예, 그럼 세 개가 다 틀리죠. 그대로 이어가고요. 요것도 요래 그대로 이어가고. 자, 이런 분 완전히 이건 노봉이죠. 노봉 방향전환. 반대로 오고 쭉 올라가서 이렇게 멈추어서 빼고. 행선은 정말 천천히 써줘야 됩니다. 끝났어.